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유의 반쪽 광복절 행사와 일본이 사라져버린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일본에게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는 게 진정한가라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어디까지 절망시키려 하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한일 관계 등 일본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정부가 일본에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 핵심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KBS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라인 야후 사태와 사도광산 논란에도 정부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며 윈윈이라는 겁니다. 김 차장은 곧이어 일본에 억지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엄중하게 따져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본 총리들은 8.15 패전일 추도식에서 사죄나 반성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은 김태효 차장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관이냐며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 대변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김태효 차장의 망언은 윤석열 정권이 친일 매국 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중꺽만은 들어봤어도 중일만은 처음이라며 이제 용산 밀정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 김태효 차장은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세 나라의 협력 강화를 선언했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내일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꾸준히 일본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온 만큼 이번 공동성명에 담길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죠. 이번엔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막 주차한 테슬라에서 불이 나 인근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을 잡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게 앞에 주차된 검은색 테슬라 차량에서 갑자기 흰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황급히 소화기를 가져다 뿌려보지만 결국 차량 앞바퀴 부근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하얀 바람 떨어지는 소리만 나고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운전석 앞바퀴 중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점점 거세지는 불길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분이 막 차가 터질 수 있다고 뒤로 물러가 있으라고 그리고 막 그 불이 나면서 막 열기도 너무 뜨거워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을 잡는 데만 3시간 10분, 완전히 끄는 데는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가 쉽지 않아 질식 소화덮개와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불을 꺼야 했습니다. 불이 너무 커져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진압하는데도 또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팝콘 터지는 소리처럼 엄청 크게 났었어요. 불이 난 차종은 테슬라 모델 X로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가 사용됐다는 게 테슬라 측 설명입니다. 문제 전혀 없었어요. 저는 타고 다녔었고 안전 현상이 있었으면은 뭐 대비를 했을 텐데. 경찰은 국과수의 해당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화재 원인과 함께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엠폭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에 이어 1년 3개월 만에 다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선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엠폭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일상에서의 접촉만으로도 전염되는 변종 엠폭스가 등장하면서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중 적어도 16개국에서 엠폭스가 발병했습니다. 특히 콩고 민주공화국에선 올해에만 15,000 건 가까운 확진 사례가 확인됐는데 현재까지 455명이 숨졌습니다. 이틀 전엔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유럽 내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어제는 파키스탄에서도 변종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한 프랑스는 보건당국이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7월 선포한 비상사태를 작년 5월 해제했지만 최근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14일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게 됐습니다. WHO는 엠폭스가 가까운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며 엠폭스 차단을 위해 국경 봉쇄가 필요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엠폭스 발병을 막을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main purpose of a vaccine is to protect you from the illness. It will protect those most at risk, especially as you mentioned, the children, from severe illness and death. 질병관리청도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엠폭스 위험평가 회의를 여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은 피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빠른 배달을 위해 도로가 아닌 인도를 달리기도 하는데요. 인도 위 시민들 사이를 위험하게 지나갑니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현실은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진 시각 목포의 한 인도. 산책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시민들 사이를 질주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행여나 부딪힐까 벽 쪽으로 비켜서는 건 시민들입니다. 피한다고 옆으로 해도 그 속도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들을 좀 발생하더라고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막 달리는 거 보니까 그냥 좀 속도도 막 빨리 내고 그러니까 좀 무섭다 막. 인근 무안에 위치한 한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인도를 걷는 시민들 사이 역시 오토바이들이 가로질러 내달립니다. 한낮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영업용 오토바이는 물론 우편 배달 오토바이까지 도로가 아닌 인도를 이용합니다. 사람 사이로 비껴가면서 또 막 빵빵 울리면서 그러고 위험하게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들이 좀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잘 못 피해요. 오토바이 피해 간다 하지만은 좀 그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배달 등 업무상 시간 단축이 인도 주행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오토바이가 인도 통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인도위 오토바이 불법 주행. 느슨한 단속을 틈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인천 영종도 인근 바다입니다. 공항이 만들어지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영종도에 살던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체 서식지로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부터 멸종위기종이 찾아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멸종위기종이 작은 인공섬에 잘 서식하고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영종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20여 분. 물이 빠져 드러난 갯벌 위에 돌을 쌓아 만든 섬이 나타납니다. 섬 안쪽에 하얀색 새들이 보입니다. 주걱처럼 생긴 검고 긴 부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입니다. 아직 제대로 날지 못하는 어린 새들이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지 못하는 거죠, 쟤네들은? 네, 좀 두려운 거죠. 조금씩 날기 시작한 다른 어린 저어새들은 둥지 앞 갯벌에서 논일고 있습니다. 이 인공섬은 기존의 저어새 서식지 환경이 악화되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2019년에 만든 대체 서식지입니다.
2022년에 처음 번식이 확인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작년에는 번식에 실패했습니다. 수리부엉이와 그다음에 너구리, 그 곰지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좀 많이 서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올해는 60여 마리의 어린 개체들이 무사히 자라 인공섬의 저어새는 모두 140마리가 됐습니다. 보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쥐덫을 이용하여 번식지 내 침입 방 설치리를 포획하거나 막대 부준물을 설치하여 수리부엉의 접근을 막는 등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저감 방안을 실시했습니다. 저어새뿐이 아닙니다.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는 검은 머리 물대새 역시 주변에서 확인됩니다. 갯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독 한쪽 앞발이 큰 개들도 많이 보입니다. 흰발농개입니다. 지금은 공항이 있는 섬으로만 떠올려지는 영종도는 이렇게 다양한 멸종위 기종들의 보금자리였기도 합니다. 영종도 주변과 강화도 남단에 넓은 갯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갯벌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많은 멸종위 종들이 바로 이 영종도 북단에 있는 갯벌의 먹이토로서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개발의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서식지를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장 인공섬 인근 갯벌도 다른 개발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매립 중입니다. 이후엔 택지나 산업, 관광단지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어새는 새 보금자리를 찾아 또 떠날 겁니다. 이미 인천공항 건설 과정에서 사라진 갯벌이 45제곱킬로미터. 인천과 경기도의 갯벌은 1980년대 이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